게다가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리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양도세를 안 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물을 대거 내놓을 경우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부동산 시장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이 내일 19년 만에 파업을 합니다. 노사가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등에서 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영업점 운영은 정상적으로 한다지만 일부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 상한액과 하한액을 먼저 정한 뒤 노사정위원회가 이 구간 안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부가 임대사업 등록 이전에 계약된 경우라도 임대료 5%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획재정부도 비슷한 내용의 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도 깐깐하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업준비생인 김모 씨는 월세를 내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월세를 내려고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월세 지출이 한 3분의 1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김모 씨와 같은 세입자들을 위해 국토부는 국회에 발의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의 경우 계약을 갱신할 때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존 계약이더라도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세법 후속 시행령을 통해 임대료 증가율을 연 5% 이하로 유지해야 임대주택 분리과세 시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등록과 더불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을 연 5% 이하로 유지해야만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 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갖고 있던 주택을 모두 팔고 한 채만 남기더라도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우려해 2년 후인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또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자신이 산 주택을 매각할 경우 적용받는 양도세 비과세는 무제한에서 평생 1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임대사업자가 받고 있던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보유세는 더 올라가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질 예정입니다. 이 내용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 기자. 네. 자, 먼저 다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요. 2주택 이상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212만 명이나 됩니다. 예. 이들한테 주는 비과세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세법 시행령, 후속 시행령안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산 날에서부터 2년만 지나면 양도세를 면제받았지만 이제부터는 갖고 있던 집을 모두 팔고 한 채만 남더라도 2년은 지나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우려해서 2021년 1월부터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다주택자 중에서 이제라도 집을 팔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사이, 즉 2년 안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신호를 준 셈입니다. 네, 임대사업자가 받고 있던 세제 혜택도 좀 줄어든다고요? 네, 먼저 지금까지는 장기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양도할 때는 1가구 1세대로 받는데요. 그래서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젠 평생 한 번으로 그게 바뀝니다. 예. 예를 들어서 1번 집에 살다가 팔고 2번 집으로 이사를 하면 1번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지만 원래 임대 중이던 3번 집으로 들어가려고 2번 집을 팔 경우에는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네, 집은 넓은데 집값은 높지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집에 사는 세입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연간 750만 원 한도인데요. 월세 지출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예.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삼아왔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보다 넓은 집에 살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이 넘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한 겁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요, 85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밑에 있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보유세나 이런 부동산 관련 세금도 좀 이제 인상이 되잖아요. 이렇다면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처럼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정할 때 일종의 할인율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 현행 80%였는데 올해 85%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100%까지 올라갈 예정인데요. 예전처럼 세금을 깎아주지 않고 다 받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국토부가 공시가격도 계속해서 실거래가에 가깝게 올리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또 보유세도 늘어나게 되니까 집을 팔아버릴까 하는 고민이 늘어나게 되겠죠. 집값 역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예. 집값을 잡기 위한 또 다른 카드로 볼 수 있는데요. 보유세 인상으로 6월 이전에 다주택자의 매물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추가적으로 강화되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엔 많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군요. 맞습니다. 네, 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국내 1위 은행인 KB국민은행이 내일 19년 만에 파업에 들어갑니다. 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결의를 다지는 파업 전야제가 잠시 후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이 총파업 전야제가 열리는 잠실 학생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노사 협상이 결렬됐군요. 네, 조금 전인 오후 4시 15분에 허은행장과 박홍배 노조위원장 간의 이 근로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5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은행 노조는 당장 내일 오전 9시부터 1만여 조합원들과 함께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네, 그래서 잠시 후에 파업 전야제가 열린다고요? 네, 지금 제가 있는 이 서울 잠실체육관의 노조원들이 모여서요, 이 저녁 9시부터 총파업 전에 결의를 다지는 이른바 전야제 행사를 진행합니다. 노조에 따르면 지금 이 시간 영호남과 충청 등 각 지역의 노조원들이 버스를 타고 이곳 집결지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노조는 새벽 1시까지 전야제 행사를 이어가고요. 이곳에서 숙식을 마치고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정확히 이 자리에 노조원이 어느 정도 모일지 가늠할 수는 없지만 파업 찬성 인원인 만여 명 조합원들이 모일 것으로 노조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막판에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협상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조금 전 박홍배 노조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이 박 노조위원장은 기자에게 협상이 끝나기 전에 허위냉장에게 교서부지가 있으면 내게 전화달라고 말했다면서 합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사측은 파업 당일인 내일도 전 점포 정상 영업을 하고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KB국민은행은 끝내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19년 만에 총파업이 현실화됐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지점이나 센터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과연 파업 당일 은행 업무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손성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손 기자, 네. 우선 오늘 노사 협상이 결렬됐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습니까? 쟁점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과급, 페이밴드, 그리고 임금 피크제,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성과급을 살펴보면 노조 측은 기본급의 300%를 요구하고 있고요. 사측도 여기에 300%를 제한하기는 했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보로금이 150%, 여기에 뭐 시간내 수당이라든지 우리 사주 등이 합산되는 방식이어서 노조 의견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페이밴드 도입과 임금 피크제 진입 시기를 일치시키는 부분은 사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노조는 사실상 사측이 정하는 방식을 거부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서 오늘 협상이 최종 결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면 이제 관건은 파업에 참여하는 참여율일 텐데 네. 이제 사측과 노사가 각각 직원들 포섭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허인은행장은 협상 결렬이 확실시되는 오늘 오후 3시경에 임직원 담화 방송을 통해서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사측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파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노조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협상 과정에서 사측의 이중적인 태도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대로 파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고객들 입장에서는 파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일 영업이 어떻게 되나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KB국민은행의 총파업은요. 과거 합병 시기 이후에 이제 따져보면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사측은 파업에 대비를 해서요. 가동할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점포들을 통합하는 거점 점포를 운영하거나 또 파업 참여율에 따라서요 예비 인력들을 투입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측은 파업에 돌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 영업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래도 대출이나 기업금융, 외환처럼 창구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은 일부 지연되거나 처리가 뭐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고객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측은 파업 당일 모든 고객의 송금이나 이체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벌인 뒤에 이후에도 협상이 만약 결렬이 된다면 1월 31일부터 2박 3일 동안 총파업을 다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시기가 설 연휴와 맞닿아 있는 시기여서 만약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고객들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카풀 전면 도입을 놓고 카카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택시업계가 카카오택시와 비슷한 호출 앱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소비자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풀 도입을 놓고 카카오와 갈등을 빚은 택시업계가 아예 호출 앱을 따로 만들어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택시업계가 한 벤처기업에 투자해 만들었는데 이번 호출 앱의 가장 큰 특징은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택시기사들이 목적지를 미리 알고 승차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겁니다. 승차 거부라는 부분이 목적지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티온 택시는 그 목적지 부분이 필수가 아닙니다. 콜센터 연계 서비스도 다른 앱과 차별화된 점입니다. 주로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노년층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콜센터가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카카오에 반발하는 택시업계는 이미 카카오 택시 앱 삭제 등 집단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독점적인 그런 횡포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체적인 이제 코어를 제작하기가 됐죠. 새로운 호출 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택시가 급할 때 잡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카카오 택시를 지금 택시 기사님들이 보이콧을 하고 있고 사용자가 편하면 어떤 앱이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저한테 굉장히 익숙치 않은 어플이기 때문에 쓸 수 있다라고 보장 못할 것 같아요. 일부 기사도 새로운 앱이 기존 카카오 택시 앱을 대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톡이랑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카카오 콜을 자연적으로 그냥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호출 앱은 오는 20일 공식 출시될 예정인데 카카오 택시와 티맵 택시 앱 등 기존 강자들과의 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네, 새해 들어서도 국제 유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휘발유 1리터에 1,100원대인 주유소까지 등장했는데요. 그런데 일부 주유소에선 이런 하락을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제 유가는 떨어지는데 왜 여전히 비쌀까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우리 동네 그 주유소가 아직 비싼 이유,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유류세 인하의 국제 유가 하락이 기름값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375.2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다섯째 주보다 300원 넘게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곳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체감 인하폭은 크게 달라집니다.
취재 결과 원래 비싼 주유소일수록 국제 유가 하락에도 기름값은 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구 중에서 가장 비싼 강남구 한 주유소의 경우 휘발유 값이 9주 동안 123원 내린 반면 가장 저렴한 강서구의 주유소는 333원이 떨어졌습니다. 인하폭 차이가 3배 가까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유소들은 우선 경영 전략 차이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저렴한 주유소들은 가격을 더 많이 내려서 더 많은 기름을 파는 박리담의 전략을 택하고 고가 주유소는 적게 팔더라도 마진을 많이 남기는, 마진을 더 높이는 전략이란 거죠. 물론 가격이 비싼 만큼 무료 세차나 사은품 등 부대 서비스 역시 많은 편입니다. 이런 전략의 차이는 주유소의 입지가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내릴 때에는 오를 때보다 소비자의 민감도가 덜하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요즘처럼 내림세가 지속될 때는 여기나 저기나 가격이 비슷하겠지 생각하시기 쉽다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주유소별 휘발유값 차이가 리터당 최대 700원 가까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도 어떤 곳이 싼지는 유가 정보를 제공하는 오피넷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다리품을 팔아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고가 주유소일수록 국제유가 상승기에는 가격이 더 빨리 오르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상한액과 하한액을 먼저 정하고 노사정이 이 범위 안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입김은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김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 결정은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노사위원 9명씩 18명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이 참여해 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표결에선 노사가 불참하면서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져 왔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단일축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입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폭의 상하한선을 결정합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새롭게 추가 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하게 됩니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 구간 안에서 노사 공익위원 3자로 이루어진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개편안에 따라 결정위원회 위원은 현행 27명에서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추천권을 독점했던 공익위원의 경우 앞으로는 국회와 노사도 추천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위원회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자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등만 감안하던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합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 측면과 경제 상황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한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 등을 반영하여 고용 수준, 경제 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결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추가 보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 체계가 개편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정부안을 두고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최저임금 정부 초안이 나왔는데 네. 어떤 생각으로 이런 초안을 내놨을까요? 일단 뭐 최저임금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겠다는 게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기자간담회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 최저임금 상한 구간이 생기다 보면 인상하는 데도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또 이번 개편으로 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적 상황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최근에 경기 둔화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상 속도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매년 노사가 이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하느냐를 두고도 갈등을 빚어왔는데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했던 32번의 기회 동안 노사가 모두 함께 참석한 경우는 8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입장차가 컸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받았던 이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이번 기회에 좀 벗어나보자 하는 이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편이 된다고 해도 올해 최저임금이 바뀌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건데 그쵸. 내년에도 이렇게 10% 넘게 이렇게 급격한 인상이 이루어질까요? 뭐 지금 이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 첫 발을 뗐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지만 작년이나 또 올해와 달리 10%를 넘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또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2년 동안 따지면 무려 30% 가까이 올랐거든요.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명문화가 되면서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시급은 만 원이 넘었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더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인 건데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예년에 어땠는지 좀 보면 7%대 한 전후로 형성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를 넘기지 않은 한 자릿수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얘기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최저임금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이번 개편안으로 이런 논란이 좀 사그라들까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노동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대 노총은 오는 9일 수요일입니다.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이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총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영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경영계가 우려를 표하는 부분은 이 위원회 구성입니다.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 선정에 노사 추천이나 노사 의견이 반영이 되는데 결국은 노사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위원들이 선정돼서 대립구도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정한 그 설정한 구간을 두고도 노사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항공사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마일리지 사용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사용해 놀이공원도 가고 호텔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소멸되면 아깝겠죠.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정윤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됩니다. 2008년 7월부터 12월 적립된 항공사 마일리지는 지난 1일부로 소멸됐고 2009년에 쌓은 마일리지는 내년 1월 1일 소멸됩니다. 마일리지 소멸 시간이 제깍제깍 다가오지만 소비자들은 어디에 써야 할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어디다 사용하는지 몰라서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 확해 와닿는 사용처는 잘 못 느끼죠.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좌석 업그레이드와 호텔 렌터카 예약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더운 나라로 여행 갈 때 공항에서 코트를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활용한 문화생활도 가능합니다. 놀이공원 입장권, 영화표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치킨이나 음료, 아이스크림 등 먹을거리 구매는 물론 마트나 기내면세점 쇼핑도 마일리지로 가능합니다. 다만 마일리지로 환산되는 서비스나 제품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높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쓰지도 못하고 소멸되는 것보다는 필요한 용처에 쓰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해진 토마스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하며 영감을 준 친구 엘빈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감사드릴 분들을 빼놓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없겠죠. 야, 원래 다 그래 난 신경 쓰지 마. 우리 편집장님. 너 혼자서 세상에 박수를 받아. 그 옆에 매니저님. 네 옆에 아무도 없음 뭐 어때 넌 부족한 거 없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 책을 팔아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단해.
세월의 흐름 속에 변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잊고 지낸 인생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는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단 두 명의 배우가 퇴장 없이 극을 이끌어가지만 알찬 연출로 감동을 선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변기, 마르셀 뒤샹의 작품 샘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입니다. 뒤샹은 20세기 초반 변기를 작품화하는 파격으로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기성품의 예술을 불어넣은 레디메이드 작품으로 변기와 함께 손꼽히는 자전거 바퀴를 비롯해 입체파 화가로 이름을 날리게 한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2와 같은 회화 등 1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근대 수묵화의 대스승인 중국 작가 치바이스와 팔대산인의 걸작들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중국 국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급 유물 13점을 포함해 모두 116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생기 있는 동물과 물고기 그림을 주로 그린 팔대산인의 작품 7점이 한꺼번에 해외 나들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80여 점을 선보이는 치바이스의 대표작으로는 단 몇 개의 획으로 유영하는 매기를 표현한 대년과 93 생애의 마지막 해에 그린 모란 등이 꼽힙니다. SBS CNBC 윤선영입니다. 공인중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전국 1,800여 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가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집값 하락의 이유로는 대출 규제 강화가 43%로 가장 많았고 공급 물량 증가 또 지역 경기 침체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중위 가격이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위 가격은 전체 집값의 중간 가격입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8억 4,500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였던 지난달에 비해 38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떨어진 건 지난 2017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뷰 박유라입니다. 한파가 주춤한 사이로 역시나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오늘도 입자가 작아 건강에 해로운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며 대기질이 탁하겠는데요. 출근길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다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합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낮 동안 중부 내륙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 아침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등 반짝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지만 밤한때 충남 서해안은 가끔 눈이 날리겠고요. 아침에 한파특보가 지속되는 등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호남과 제주도는 밤한때 산발적인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